안에 치마에다가 레그워머에 어그부츠를 신어줬어요. 이렇게. 요 며칠 날씨가 조금 따뜻하지만 이제 진짜 겨울이 곧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전 니트 가디건에다가 치마에 레그워머에 부츠를 신어줬거든요. 이런 귀염귀염한 룩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이 지금 요 니트 가디건은 진짜 도톰해요. 그리고 색상이 너무 예뻐요. 여기에 카라 요런 느낌? 네, 카라 느낌이 나는 가디건고요. 이거 기장은 한 엉덩이 반 정도 접히는 기장이라서 스커트랑 입거나 아니면 밑에 그냥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그냥 편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주머니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되고 잠궈서도 입어도 돼요. 이렇게 잠궈서 그냥 상의처럼 입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니는 큐리티 제품인데 이게 앙고라 비니예요. 색상이 핑크색이랑 그레이 색상도 있는데 저는 오늘 네이비 색상을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여기에 로고가 앞에 있어요. 이거 딱 진짜 기본 핏도 예쁜 그런 비니예요. 비니가 너무 짧으면 너무 짧아도 그렇고 너무 길어도 그렇고 딱 이렇게 핏이 예쁜 비니를 찾기 생각보다 어려운데 얘는 핏이 참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줬어요. 같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상의를 몇 개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전 얘도 이렇게 집업이라서 아우터로 입을 수도 있고 상의로도 입을 수 있어요. 색상이 아이보리의 스카이블루 색상입니다. 전 안에 암호 그레이 상의를 입어줬고 얘를 걸쳐주면 그냥 이렇게 풀러서 아우터처럼 입어도 예쁘고 얘를 잠궈서 얘를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예쁘네요. 얘도 입으면 너무 귀엽죠? 딱 이렇게 기장이 이 정도 되는 기장이에요. 이렇게 팬츠랑 트레이닝 팬츠랑 같이 입어줘도 예뻐요. 이거는 벨벳 소재의 트레이닝 팬츠인데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팬츠는 뒤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앞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꼬물주 바디지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끈도 있고요. 보들보들 보들보들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반팔 니트가 있는데 레드 색상이거든요. 이제 곧 시간이 요즘 너무 빨리 가가지고 곧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연말 룩으로도 입으면 진짜 예쁜 상의 니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보들보들하니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게 반팔이라서 안에다가 뭐 블레이 색상 긴팔이나 흰색 긴팔이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쨍한 빨강색이죠? 완전 예쁜 정말 레즈레즈한 레즈의 색상입니다. 삐비비비비비비. 여기에 데님 팬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팬츠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도 예쁩니다.
우선은 이렇게 후리스를 입어줬어요. 크롭 후리스인데 이것도 리 제품인데 이렇게 핑크색 후리스거든요. 그리고 밑단에 보시면 여기 스트링이 있어서 조금 더 조여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후리스 제품이에요. 색상을 보시면 살짝 베이지색의 핑크색이거든요. 이렇게 앞쪽에 로고가 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소매 부분에도 리라고 로고가 박혀 있죠? 이런 느낌의 후리스예요. 뭔가 후리스는 박시한 후리스 제품은 많은데 이런 크롭으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서 뭔가 크롭을 조금 더 좋아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후리스랑 그냥 팬츠를 입어줬는데 이거는 살짝 자세히 보시면 약간 물 빠진 느낌? 하지만 이게 이 바지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카라 부분에 이렇게 목까지 잠궈서 입을 수 있어서 엄청 따뜻해요. 잠궈서 입거나 풀러서 이렇게 입거나 취향에 따라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게 여기 주머니에 딱 이렇게 있으면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주머니가 딱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지만서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약간 톤다운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로고가 딱 리 있고 바지랑 색감이 비슷하게 매치를 해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 물 빠진 느낌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방을 같이 매줬는데 이 가방은 이렇게 풀러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향에 따라서 위에를 묶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해서 멜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와서 얘를 꾸밀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다가 할까요? 이런 거 은근 그냥 딱 여기다가 달면 예쁠 것 같네요.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뭔가 구경하다가 소품샵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걸 사다가 사실 제가 사다가 맨날 여기저기 두고 없어지고 이러는데 가방에다가 달면 마지막으로 요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오, 요렇게. 예, 완성. 그래서 매면 요런 느낌. 솔직히 너무 길다. 조금만 더 줄여서. 진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짧게 해가지고 그냥 들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요. 뭐 앞에 앞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뒤쪽으로 해도 되는데 진짜 활용성이 좋은 백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귀여워. 이 위에 니트는 엄청 박시한 니트라서 밑에 데님 팬츠나 뭐 트레이닝 팬츠나 아무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그 앞에 프린팅을 보시면 해골이에요. 귀여운 해골 이런 느낌. 니트가 엄청 막 두꺼운 느낌보다는 살짝 얇지도 않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니트라서 뭔가 겨울에 두꺼운 아우터 안에 너무 두꺼운 니트를 입으면 살짝 부해 보이고 약간 활동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딱 이너로 입기에도 두꺼운 아우터 안에다가 딱 입기에도 좋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지는 체일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데님 팬츠 그냥 진짜 깔끔한 연청 데님 팬츠 와이드 핏인데 핏도 너무 예쁘고 이게 진짜 제가 거의 가장 자주 입고 있는 데님 팬츠가 아닌가 싶어요. 가방이 진짜 너무 귀엽죠? 이런 느낌. 이 니트 안에다가 살짝 화이트 이너 입고 화이트 이너가 살짝 이렇게 나오게 입어도 정말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포켓이 있어요. 여기에도 뭘 담을 수 있습니다. 완전 짱! 사이즈 짱 큰! 맞는 가방! 제가 지금 검정색 옷을 입어서 이게 자꾸 겹쳐 보이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얘는 겨울에 딱 진짜 쓰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타입 서비스의 제품인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또 겨울에는 이런 거 쓰면 완전 필수 제품. 귀가 시려우니까 이런 거 쓰면 귀 시려운... 우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써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옷 입고 아우터 딱 입어주면 너무 귀여운 느낌. 여기에다 이렇게 포인트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따뜻해요. 겨울에는 귀만 따뜻해도 완전 온몸이 따뜻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네요. 살짝 이런 느낌?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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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네이비랑 차콜이랑 그레이랑 그런 색 어느 중간에 있는 그런 색입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요런 느낌이고요. 요런 느낌이에요.